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가 어제 급등을 했죠.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올라가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국제유가, 유가 상승에 수혜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역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단기간의 급등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한국석유 오늘도 상승할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멈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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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를 갑자기 칭찬을 해주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됐네요. 자, 좋습니다. 자, 한국석유부터 좀 보겠는데 국제 유가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WTI가 95달러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에너지주들은 좀 빠졌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좀 반영된 건가요?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한국석유 오늘은 좀 힘들 거라고 보세요, 팀장님? 뭐 일단은 뭐 처음에 썸네일 드렸듯이 일단 뭐 단기간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저께가 어제 한국 석유가 이슈를 해가지고 처음 상승이 나왔다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 뭐 12월 초부터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걸로 해서 좀 더 갈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진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네. 저도 뭐 한국 석유가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공급이 발발하게 됐을 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네. 여기에 관련된 뭐 유통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석유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요소수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네, 결국 요소 공급이 부족을 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거의 마비될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뭐 지금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유가까지 진짜 부족한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아마 다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뭐 JP모건에서 150불까지 예견을 했는데 아마 150불까지 모르겠지만 뭐 100불 이상은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그 원유이기 때문에 아마 난방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가 선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근데 결론적으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TMI 짧게 잠시만 좀 하면 네. 짧게만 할게요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반적으로 나토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도와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주둔하고 있는 미군 160명을 인접국으로 빼버렸거든요 이게 아마 폴란드나 헝가리 쪽으로 그 재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재 그 나토군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는 루마니아의 병력을 확대를 하고 있지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라든지 미군이 진주해 있어야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건데 우크라이나 외곽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를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러시아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침공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가 예전 중세시대 이전에 러시아의 수도였거든요. 지금 모스크바지만은 중세시대 때 몽골 침입 때문에 수도를 이전해버렸었는데 그런 과거였던 사례도 과거였던 러시아 땅이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는 나오는 시나리오가 분할 점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분할하고 난 다음에 친러정부, 그러니까 동우크라이나 서우크라이나 이렇게 갈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결국 러시아가 미국이라든지 나토와 국경을 마주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동서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뭐 폴란드 내무장관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대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전쟁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정태근의 세계사까지 함께 해보면서 네 전쟁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어차피 한국석유에 대한 부분은 김민수 대표님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똑같은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확인해보고 한국석유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침부터 세계사 강의 잘 들었고요. 네. 네. 일단 주가가 중요하겠죠. 한국 석유 같은 경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 강세를 받는 게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석유 유통과 관련된 회사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데 이 부분이 직접적인 수혜라고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국동유화 뭐 이런 쪽은 일단 무늬만 수혜 쪽으로 테마주 쪽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가스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뭐 GSE, 대성에너지, 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가스 관련주도 어제 올라갔지만 최근에 천연가스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아직 전고점 한참 미칩니다. 또 겨울이 끝나면 그만큼 수요가 강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시장의 테마주의 관점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석유도 저희가 얘기하는 아스팔트입니다. 이쪽에 시장의 한 70%를 점유하면서 매출이 한 50% 이상 이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케미칼 합성수지 이런 쪽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원자재 관련된 투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다고 또 가격을 올려받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구조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라고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토목 건축 경기에 영향을 받는데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제한될 것이다 라는 쪽인데 시총이 2,1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석유 실질적인 국제유가 상승의 수혜주일까라는 의문을 좀 달아주셨고요. 정태현 팀장도 역시 비슷한 궤를 같이 하시면서 단기간에 너무 충분히 반영됐고 테마성으로 올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과연 한국 석유 오늘도 올라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